칠레꽃 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구멍 네 개 샵 하나 템포 61 여기서는 122가 됩니다. 땡길게요. 여기 보시면 되지. 구멍 네 개 위에는 안 움직였죠. 뭐 이건 홍다의 우주마라는 이것도 들어갔지만 이거는 뭐 하나도 요 네 개 이상은 네 손가락이 네 구멍 위에는 안 들어갔죠. 자 빨리 한번 해드릴게요. 자꾸 번복해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요것도 안 들어갔고 요거 파샵도 안 들어갔죠. 그러니까 7음계 중에서 이게 8음계 5음계란 얘기지. 레미솔라시란 얘기지. 근데 레미솔라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멍 4개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외시기가 좋아요. 지금 내가 손가락 움직인 게 전부 다 구멍 4개는 안 나왔죠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애드립 들어가는 거는 조금 나중 문제야. 만약에 멜로디가 안 되시면은 이 구멍 네 개는 꼭 이거 찾을 줄 알으셔야 돼.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요 애드립이라 그러나 요 꾸밈음 넣는 거 보면 훨씬 쉽죠. 야. 남쪽 나라 이거가 멜로디예요. 근데 이거를 노래를 남쪽 나라 이것도 남쪽 나라 남쪽 꼬꼬 남쪽 나라 네 연주할 때 아무 생각 없습니다. 네에에에다 이거를 트로트가 네에에다를 네에에다 네 꺾는다고 이것도 2mm만 열어서 그다음에 자, 자 또 한 옥타 부르세요. 촌스로 돌투세요. 솔라시 도삼 레미 파솔 이러는 거 아시죠? 보이셔?
파미레미. 또 다시라. 한참 보시야 알아듣으니까 제 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스톱 시키는 거 있잖아요. 잘 안 보이시는 건 스톱 시키고 자꾸 뒤로 빡빡 해가지고 또 보시고 오시면은 요거 하나 한 곡을 가지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자꾸 찾아내시면 충분합니다. 그죠? 이거 다시 안 불어도 되겠죠? 예, 예. 구멍 4개에다가 개수 70개, 90개 그 사이고 분수도 1분도 안 되고 이걸 외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게으름 떠시는 거야. 색소폰 이 비싼 악기 이거 25개 뚫린 쇳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. 안 보면 절대 가고 놀 수 없습니다. 아이 악보 보고도 잘 보는 사람 많아. 그러면 악보 보시는 걸로 하시고 악보 안 보는 게 또 좀 더 잘 되던데 그렇게 생각되시면 악보를 외시란 저 보지 말고 외시란 얘기지. 박자 지금 생각할 거 없어요. 무조건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. 지금 초보자분도 그러시고 이걸 중급반이시더라도 안 보시는 훈련 한번 해. 지금 안 보고 오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안 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. 자, 끝내겠습니다.